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합니다. 한나땡이에요?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핵심에 어떤 준비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은 젊다. 50살 한동훈에게 보수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어서 신선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슈를 쭉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대위원들이 7, 8, 9 젊은 세대로 교체될 거다. 그러면서 저격한 것은 운동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됩니다. 저는 물론 뭐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네. 얘기는 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 한동훈 비대위가 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바뀐 거잖아요. 네. 왜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전형적으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성동 격서, 동문서답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예.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니원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온 것은 강서 보궐선거 참패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로부터 출발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였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이반된 일방통행적인 예. 정치 예. 두 번째는 국힘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장소로서의 일방적인 정치 네. 세 번째는 경제나 민생에 관해서 참목하지 않고 나머지 너무 사변적인 외유라든지 네. 이런 것에 하면서 예. 나라가 폭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네. 한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성동 격소고 동문서답식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저희가 복귀해서 보면 강서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은 국민의힘이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가 운동권 때문이냐, 민주당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에 그동안 운동권들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심판을 하죠? 네. 민주당에 운동권이 많습니까? 저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네. 70년대생의 구시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년대생의 구시대적 발상이다. 발상이다. 네. 지금 정치하는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80년대 운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좀 한동훈 장관이나 국힘의 자격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역사를 폄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혐오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도 네.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면서 공과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산업화의 공과, 그 이후 민주화의 공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DJ 이후 정부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공과를 네. 잘 바라보면서 무엇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86세대를 전체로 얘기하면 현재 그 55세에서 65세 사이 네. 이 사람들을 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물 끓고 안동원 앞에서 반성하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갈라치기를 했어요.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 전체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줬지만 운동권이라는 워딩, 운동권 특권 정치 이렇게 특권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 이렇게 통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동격서, 동문서답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찾고 국힘으로부터 찾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으로부터 찾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거 문법과 전혀 차이가 없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좀 그래도 새로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전혀 새로움이 없이
과거로 네. 구시대적인 이념 대결과 응징의 정치, 보복의 정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2024년 새해를 맞추면서 썩 좋은 선물이 아니었다. 풀어봤더니 네.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